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예.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금 아까도 내가요, 남한산성을 그 오전에 그 행사 때문에 내가 갔다 왔는데 아직 단풍은 아직 좀 없습니다. 그런데 아, 이 상춘객들이 아, 이거 평일날인데도 그냥 아이고, 많아요. 거기서 내가 이제 가을에 또 이렇게 행사를 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많이 오셔서 구경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한국가요방송 홍보 가수입니다. 예,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또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고 그러네. 그 애국을 그렇게 돌아다니다 인제사 어디 갔다 인제 왔냐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온 것 같아. 예, 우리 영랑 가수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랑 가수가 이 목소리가 깨꼬리같이 목소리가 좋아요. 근데 한국 가요방송 이게 친정이거든 알고 보면 친정을 버리면 앉은 멋이 부러진단 말이 있잖아. 뺑뺑 돌다가 결국 친정이 온 거란 말이야 이게. 예.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궁금해겠겠어요. 예. 아 영남 가수가 맨날 나오다 안 나오니까 그 어디로 갔나 뭐 아프리카로 갔나 미국으로 갔나 뭐 이런 소리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자주 시청자 여러분들 뵈면 좋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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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래 들어요.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우리 저 영남 가수님이 예,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그동안 안녕하셨냐고 이렇게 착실하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항수미 가수가 꼭 이렇게 세 번씩 절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통 얼굴이 안 보이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항수미 가수가 옛날에 그저 치마 이렇게 한복 입고 착 올라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다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영랑 가수님의 타이틀곡은 그리운 사람아 그리고 갈대 같은 사람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두 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해외로 이제 한류풍 그래서 이제 한국의 우리 전통 트로트를 미국 쫙 또 구라파 쪽 또 일본 쫙 아프리카 이렇게 가서 홍보를 하고 오셨는데 박수 한번 더 물어주세요 우리 예 박수 예예 예. 앞으로 대박 나시라고 예예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영란 가수님의 그리운 사랑아 그 다음에 갈대 같은 사람 두 곡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영란 가수. 예, 아, 지방에서 아침에 열차 타고 왔다네요. KTX 타고. 지금 도착했어요, 이게. 아이고, 우리 한국 가요방송 이렇게 떴어요, 세계에. 한국에서도 제일 큰 방송국이지. 우리 한국 가요방송. 예. 원래 여기서 그리운 사람아, 갈대 같은 사람. 두 곡 받았잖아요. 지금 대박 났어요. 예. 지방에 뭐 행사는 다 간다고 그러네. 자, 그리운 사람아 주인공 우리 영란 가수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예, 지금 노래하시는 분은
한국의 인기 가수, 영란 가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이미자 가수님 우리 선배님이 보면은 다시는 무대 안 올라간다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이미자 선배님 목소리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까 저 미국서 오라고 그러고 저 필리핀에서 갔다 오고 아프리카 저 남미까지 갔다 왔죠. 한 1년 동안. 돈을 봉탕 벌었다네. 그래가지고 아까 나 돈 50만 원 갖다 주네 봉태다가. 이런 가수들이 얼마나 이렇게 복을 받겠어요. 아니 작곡자 그 쓰라고 방송국 대표 50만 원 갖다 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만원짜리로만 만원짜리만 세워가지고 아까 갖다주네. 응? 다른 가수들도 본을 받아야 돼요. 응? 하, 잘났다고 어깨 힘주고 말해. 노래 별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응? 상대 아니 시청자분들 보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디 땅바닥 보고 노래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가네. 그 누가 그 가수 만들겠어요. 그거보다 꼴배라고 그러고 꼴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에, 한국 가요 방송에 이제 홍보 가수 우리 영란 가수가 오늘 타이틀곡 그린 사람을 보내드는데 다음은 또 타이틀곡 갈대 같은 사람 네 이렇게 해서 또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한도 가을에 저도 흔들거리네. 사람아 갈대 같은 사람 노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영남 가서 큰 이렇게 비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앵콜송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 객석에서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회원들이고 뭐 참석하셨는데 타이틀곡만 부르면 또 서운하니까 그 동숙의 노래 우리 문준환 선배님이 좋아하는 동숙의 노래 어떻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동숙의 노래 예. 한번 보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흘리면 흘러보내 내 청춘이 눈물 속이 떠오른다. 나무라고 가면은 예? 그 갈크나무라고 그러니 갈크나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란 나무 소나무 밑에 그냥 빨간 갈크로니 그런 나무인데 산에서 나무하면 예? 자전거에다 큰 확성기를 하나 달고 뭐 자전거보다 더 큰 확성기가 그걸 달고는 저강을 알고 싶다고 막 동네 어귀에서 막 그 소리를 크게 틀었는데 아니 노래를 좀 한 소절만 한 1절만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 조금 틀어주고 가버리네. 예? 아, 그 노래 내가 지금도 기억나. 근데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었나 봐. 그걸 저강을 알고 있었다. 다 그걸 외웠네, 내가. 아, 그랬다고 그냥 그런 것도 나무 안 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냥 기타를 세 개씩이나 그냥 아궁에다 쳐박았대. 그러니까 또 이제 하모니카를 푼다 그래. 큰 상처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그 도로가 그냥 그 돌멩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리고 그걸 넘어주니까 그게 모서리 찢어가지고 지금도 큰 상처가 하는데. 내가 하모니카 선수요. 기타도 잘 치고, 색소폰은 요즘에 나와서 잘 못하는데, 기타, 드럼, 뭐, 색소폰, 하모니카, 못하는 거 없어요. 요코딘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하실 분들은 오세요, 한국 가요방송. 이 무대만 오면 누구든지 대박이 나네. 아니, 아프리카를 갔다 여기를 뭐하러 오겠어요, 영남 가수가. 거기서도 한 달에 뭐, 돈 많이 준다는데, 캐리를. 예. 그러니까 이 무대가 이 축복된 잔소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가수님들, 전국의 가수님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가수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깬지발 입고 다니는 이제 이광순 가수라고 있는데, 저 고척동 사는데, 응? 이거보다 아부나이 구수라고 그러던 일본에. 아부나이 구수. 그러다면서 커서 뭐 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무슨 여자가 대통령이 돼?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큰 건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어쨌든, 가수 되실 분 오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묻히기 전에 땅에 가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장소란 말이에요. 돈 몇 푼 안 들여도 그냥 가수가 한국의 스타 비율이 되는 스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저 김스타라고 저 강주에 있는데 김스타 가수 노래 대박 나서 영혼 안 내 사랑
김스타라고 내가 이름 지어줬는데 진짜 스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수 되실 분 우리 한국 가병 오셔가지고 요 경기도 성남이거든요. 요 중앙시장 요 국민은행 바로 뒷골목에 오면 한국 가요방송이라고 간판이 365일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오셔가지고 꼭 대통령도 하시고 가수. 아이고 우리 영남 가수가 모처럼 이렇게 성남을 무슨 일로 오셨다고 그러네요. 성남에 아 이게 그 전도하러 오신 것 같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것 같아. 이 교회 가면은 그 좀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들이 있어요. 그게 밥을 그렇게 매일 차려서 그렇게 주고 애들 선물도 주일이면 가서 퐁당 사가지고 이런데 이런 분들을 축복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제 옷도 오늘은 좀 좋은 걸 입고 온 것 같아. 예. 복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저렇게 옷도 저렇게 좋은 걸 몇 벌씩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옷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영남 가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국입니다. 유튜브 방송이. 거기에 약 한 14만 명 정도 회원이 우리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한 45년 전부터 한 50년 전부터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국을 하게 됐어요. 방송으로 하자마자 호박이 너무 굴쳐 들어옵니다. 예. 아니 호박 한 대를 만들면 되는데 그냥 호박이 너무 굴쳐 들어오니까 주렁주렁 호박 해가지고 우리 한국 가요방송 지금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어제도 몇 군데서 지금 이제 수석 지나고 지금 오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는 뭐 우리 한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는 저쪽 저 남미에서도 전화가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저 필리핀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한국 가요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예, 엄지손 클릭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 또 넥스트 타임 어게인 예, 투모로우 어게인 바이바이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가요방